카메라 뭐하니? 안녕. 안녕. 카메라. 카메라한테. 안녕. 귀여워.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신기한가 봐요. 안녕. 이제 저렇게 그냥 혼자 놔줘도 잘 오네. 아, 어머. 깜찍해. 효녀다, 효녀. 아, 나 저렇게 엎드려서 그리는 거 너무 귀여워. 화이팅. 노래한테 이건 빨간데. 어머 웬일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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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정리를 해요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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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고 나서 혼자 정리하네.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야. 와. 어, 또 갔다 나. 갔다. 와, 아윤이 진짜 효녀, 효녀인 것 같아요. 야, 진짜 효녀다. 진짜. 우와. 아, 누누누누누누. 맞아. 이때만 해도 엄마 너무 힘들었거든.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울어차차. 일단은. 요리 못하겠는데? 저렇게 붙어 있어서? 야. 이렇게 의젓해. 우와, 아연이 왔어요.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아연이 무슨 반찬 먹고 싶어요? 호박전. 아연이 호박전 먹을까요? 응. 우와, 호박전.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메뉴가 있어. 근데 저도 거의 성인 다 돼서 호박전 먹었거든요. 25개월 만에 호박전은 쉽지 않은데. 자, 애호박을 꺼내고. 그리고 밥새우를, 밥새우를. 밥새우? 밥새우? 아기새우, 이렇게. 아, 저게 밥새우예요? 아. 그러니 딱 씹는 맛도 있겠고. 진짜. 아연이가 메추리알을 좋아하니까 메추리알로. 자. 자구팬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자구팬으로. 네. 도구장인이야, 도구장인. 자, 지금부터 한 방에 네 개를 가봅시다. 멸치 먼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이제 투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르네, 푸르네. 멸치부터 푸르네.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 같은데? 은근히 맛있어요. 애기들이 푸른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변비 걸렸을 때 딴 거 해서 먹이지 않고 푸른만 딱 먹여도. 멸치에는 푸른을 넣고 살짝. 손이 진짜 재빨라야 돼. 아, 손이 정말 빠르신 분이네. 다시마, 디프리 이런 거 우려낸 물인데 청경채로 양파, 당근, 호박. 너무 많이 주신다, 진짜. 일단은 뭔가 중화풍이니까. 중화풍? 중화풍 난자완스. 중화풍 난자완스. 어, 난자완스를 한다고? 그냥 느낌만 내라. 난자완스도 손님 많이 가. 완자가 없죠? 난자완스. 새우 굴린 만두를. 아까 만든 새우 완자. 아, 새우 완자. 아, 그거를 난자완스로. 응용을 진짜 많이 하신다. 난자완스 중화풍 굴린 만두. 아기용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아윤이를 위해서 만든 굴소스. 굴소스. 아, 굴소스? 직접 굴소스를 만들었다고요? 이야. 이 엄마 보통 아니에요. 굴소스는 셰프들도 안 만드는데. 그리고 소금, 누룩소금, 소금, 누룩소금, 조금. 누룩소금이요? 거의 대장금. 아윤이 주려고 만든, 엄마가 만든 아기 간장. 역시 직접 만든 거예요. 만들어. 그래, 맞아, 지난번에. 그래서 이게 많이 인터넷 돌았어요. 아이 케찹. 아이 케찹. 아윤이가 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다 남겨요, 저기 자료를. 다 남겨요. 이게 바로 자료입니다, 평소에. 날짜가 다 있어요. 애기들 맞춤이 아니고 어른들도 좀 이렇게 순하게 드신 분들 그쵸. 이렇게 만드셔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성인병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 어르신들한테 특히 또. 아이리가 먹을 굿소스를 만들 거야. 자, 자, 일단 강판에 이거 갈아. 일단 빨라 손이. 간에 물을 150g을 자 버물버물 해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이 무가 굴이 내뱉는 불순물들을 싹 흡수를 해서 아, 색깔이 변한다. 색깔 달라졌죠? 네. 네, 노폐물을 뺏고 굴도 뽀얘져요. 굴 하나하나 정성스레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사이사이에 굴들을 빼서 굴이 되게 굵다. 배의 4분의 1, 사과는 반개. 사과는 대신 껍질의 영양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그대로. 당근은 50g, 양파 150g, 무도 역시 150g. 그리고 얇게 대파는 이렇게 한 대. 꼭지를 딴 마늘 10알 정도. 아 이게 지금 굴소스 재료? 네. 굴을 원래 생굴로 이렇게 원래 한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아기가 먹을 거니까 좀 불안해서 그냥 아예 익혀버렸어요. 한 장 또 양조간장을 한 컵 반. 뚜껑을 열고 불을 켜. 센 불. 엄마가 아이를 위한 그냥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잘 먹으니까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청주는 100ml 정도. 이 정도는 살짝 100ml 정도. 제가 솔직히 굴소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거든요.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네요. 면보에 자. 저 그거 아니에요? 한약 짜는 거? 그쵸, 이거. 대상금이네요. 정성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편 것도 저렇게 안 할 거. 맞아, 맞아요. 청주 100ml, 그리고 올리고당 4t 넣어주고 이제 굴소스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점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분을 전분을 아, 전분 넣고 전분의 느낌에 따라서 이제 걸쭉한 느낌이 다르니까 전분으로 하는 거예요. 아연이 아기 때 초기 이유식할 때 끓던 그런 느낌. 우리 아윤이 진짜 좋아하겠다.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진짜. 아, 저 궁금하다, 맛이. 보관을 정말 잘하면 이게 6개월까지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올해 한번 만들어 놓으면 6개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놔도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게요. 이게 돈가스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위에 소스처럼 뿌려 먹어도 되고. 아, 돈가스 소스로 활용해도. 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서. 맞아요. 자, 누룩 소금을 만들어 보자. 자, 일단 누룩 가루를. 오, 또 이제 소금 만든다, 소금. 소금, 누룩 소금. 이렇게 큰 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자. 누룩소금이 일반 소금에 비해서 나트륨 함량이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같은 짠맛으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니까. 이게 또 저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자 류수영이야. 아, 나 이러다 박정아지 300살까지 사는 거 아니야? 아, 저보다 아윤이가. 그리고 아윤이도 이제 점점 소금감이 세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세질 거 좋은 소금으로, 발효소금으로 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20분 정도 이렇게 아주 곱게 치대주면. 나 수제야. 엄마가 또 20분 동안 꽤 주물었어. 이렇게 누룩이 이렇게 뭉쳐질 때까지 치대는 게 포인트. 이 정도 치댔으면 천일염을 함께 넣어서. 천일염. 부슬부슬 해져라. 부슬부슬 해져라. 미지근한 물 400ml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와, 근데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정성이 이뤄요. 이거 자식 먹으려고 하지 나 먹으려고는 못해요. 맞아요. 자, 이렇게 누룩소금을 잘 만들어서 살균제병에 담고 하루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산소가 될 수 있게 나무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 젖어서 그렇게 해서 발효를 15일 정도. 나무 숟가락으로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나무 숟가락입니다. 나무 숟가락. 와. 이렇게 발효가 되면 저렇게 변해요. 15일 뒤에? 15일 지나서 발효된 누룩 소금을 일단 갈아주겠어. 야, 손 정말 많이 간다. 야, 박정아 씨. 정말 저런 엄마 될 줄이야. 아, 이거는 진짜 사랑으로 음식을 하는 거다. 이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아, 대단하다. 그리고 냉장 보관 6개월. 거의 6개월, 한 번 아니, 6개월씩 거의 하나 봐요. 공부제가 없으니까. 누룩소금은 또 팔기도 해요, 이렇게 만든 걸로. 팔지만 또 이제 직접 만드는 느낌이 있으니까.